정미라 씨는요, 좀 틀린 것 같아요. 제가 한 거의 한 9년, 10년째, 1년이면 뭐 200팀 넘게 라이브 현장을 직접 보는데, 그때마다 매번 촉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, 뮤지션들이. 예, 올해는 정미라 씨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. 다른 것 같다고, 다른 사람들하고. 예, 좀 뮤지션마다 물론 다 틀리지만 정미라 씨는 남다른 게 있는 것 같다.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무대에서 틀리면 그 팀은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. 처음엔 잘돼 있는 뮤지션 보면 잠이 그렇게 와갖고 믹서 만지다가도 졸고 막 자고 그랬는데, 나중엔 뭐 춤추게 되고, 요즘에는 그냥 눈 감고 또 듣게 되고. 알겠습니다. 틀린 것 같아요. 자수 패치에 대해서. 아, 놀러 오세요. 저희 바다비만의 자수 패치가 있습니다. 다른 데 어느 곳에도 없는 자수 패치가 있어요.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바다빈, 바닷속에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